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현재 많아요. 전 세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뭐 나스닥에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정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뭐 1위부터 5위까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우리가 또 좀 친숙한 기업을 본다면 넥슨이 또 1,717개에 대한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그 넥슨이 이 비트코인을 살 때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5만 7천 달러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야, 이 김정주 회장 이렇게 투자를 못하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성공을 하는 데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통찰력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운영사에 대한 추정치를 좀 보시면 많은 운영사들이 현재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차피 가짜 돈인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현재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표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죠? 바클레이라든지 ING 자산운용에서도 많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가상화폐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전 세계가 보면 달러에 대한 대불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하면 이런 기득권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던 거였고 무작정이 비트코인을 찍어낸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45년까지 총 2100만 BTC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발행된 총량을 보면 1970만 BTC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반감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반감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급하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채굴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반드시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록을 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그 장부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래에 대한 화폐의 역할하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가상화폐에 대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용하기 전에 대한 화폐를 운용을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거래는 은행이라는 곳에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권미정 앵커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다. 그런데 은행이 그것을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면 권미정 앵커가 저한테 뻗팅겨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부를 이렇게 하면 폐쇄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모두 다 등록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권미정 앵커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우리 PD님도 제가 돈을 빌려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스태프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방식 중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황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내용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기술 투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